홈쇼핑이 잘 되는 거는 그거예요. 방송 중에만 주잖아요. 예전에 욕을 먹었어요. 방송이 끝나도 줬거든요. 아, 근데 지금 절대로 안 줍니다. 맞아. 이 구성 이제 절대 안 나와. 안 됩니다. 건데. 대신에 구성을 바꾸죠. 그런 식으로 신뢰를 주고 계속 프로모션을 바꾸면 이제 고객도 길을 듣는 거. 아, 진짜 안 주는구나 하면 이제 행동을 빨리 하게 되거든요. 프로모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. 어떠한 사업이든요. 프로모션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람들은요. 선택을 할 때 이게 최선이길 바래요. 가장 이 타이밍에 내가 잘했을 거다라고 믿고 싶거든요. 제일 안 좋은 쇼호스트가 크로징을 이렇게 하는 쇼.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빠른 배송 약속드리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더 큰 실수한 거죠. 조건. 그러니까 지금 산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렇지. 그건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최선이다라는 만족을 줘야 돼요. 혹시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.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. 지금이. 뭐든지. 행복도 그래요. 과거에 행복했다고 지금 행복할 수 있나요? 아니거든요. 왜 지금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어요? 그렇잖아요. 지금 행복해야 되잖아요. 영업도 똑같아요. 오늘 쇼호스트들이 하루에 두 탕 뛸 때가 있어요. 오전에 200% 해도요. 저녁에 50% 하잖아요. 나는 50%짜리예요.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거예요. 영업. 오늘의 매출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. 하루로 최선을 다하거든요. 바로 지금이라는 걸 강조하시면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됐습니다. 그러면 네. 여기 어차피 네. 미션은 정리해드려야 되니 그 방금 아셨던 4P 있죠. 하고 계시는 그 사업 구상에 P를 정확하게 4P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검색해서 찾으시면 다 나와요. 예. 다 나와요. 예. 나와요. 예. 마케팅 기본이.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 우리 김효석 아카데미에 등록하시면 되겠죠? 네. 자, 다음 알겠죠? 나오세요. 자, 박수.